여기는 애기가 뭐 최소 세울 때는 두 명은 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집하는형 노팀장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된 현장은요,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현장 나와봤고요. 여기는 20층 건물의 126세대 현장입니다. 분양가는 3억 중반대부터 4억대까지 형성되어 있고요. 입주금은 5천만 원이면 내지 말을 할 수 있고요. 지하 주차장까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. 초중고 또한 도보통화 가능하고요. 트리플 역세권입니다. 1호선 부평역,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, 7호선 굴포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볼게요. 네, 전실 현관입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 큰 자국 총 색깔 잘 마련되어 있고요. 아래쪽도 띄우는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간 스위치 이쪽에 잘 마련되어 있고요. 뒤쪽에 3인용 중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들어가 보실게요. 팀장님, 여기 타입 많은데 왜 이 타입 찍으시는 거죠? 아, 타입이 좀 많긴 한데요. 제가 그 중에서 오늘 여기 타입을 찍는 이유는 주방 창문이 유일하게 있는 또 구조고요. 또 주방 창문, 환기창 또 찾는 분도 계십니다.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제일 저렴합니다. 다른 타입에 비해서요? 그렇죠. 다른 타입에서 제일 저렴합니다. 거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왼쪽에는 이제 소파 자리가 4인 소파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TV 아트월 자리인데 TV가 85인치, 95인치 TV를 두셔도 큰 거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다 마감 처리, 벽지 다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. 바닥은 강화마루로 잘 시공해놨습니다. 뒤쪽에 이중창으로 통창 크게 잘 돼 있어서 전망도 너무 좋고요. 개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. 현장에는 공기순환기까지 있다 보니까 굳이 창문을 안 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. 여기는 주방이 좀 이뻐요. 좀 아쉬운 건 집이라는 게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. 여기는 살짝 이게 싱크대가 조금 이게 꺾였다는 거 빼고는 그래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비교적 제일 저렴하고요. 또 환기창이 유일하게 있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집이 좀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. 디귿자 아일랜드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. 만약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싱크대 같은 거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애기들 보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. 펜더도 조명 또한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서 의자만 두시게 되면 3인에서 많게는 4인까지도 될 거로 예상됩니다. 요리했을 때는 삼구쿠타 파스코 제품으로 지금 잘 삼구쿠타 들어가 있고요. 전기도도 교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또는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스탠드 들어갈 자리고요. 그럼 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이런 복도 공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또 장점은 안방이 매우 크고요. 이렇게 안방에 대공도수도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. 여기는 DP를 지금 꾸미놓은 게 어린 자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도보 1분거리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들 많이 지금 입주 많이 하셨답니다. 유아 침대부터 해서 보행기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장점 살린 것 같고요.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방에 다용도실이 크게 잘 되어 있고요. 수장 있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환기창이 크게 잘 되어 있어 너무나 개방감 너무나 좋습니다. 그럼 부비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부비욕실은 좀 작지만요. 그래도 샤워기, 세면대, 수건장 잘 마련되어 있고요. 아담하지만 샤워기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거울까지 잘 세면대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이고요. 두 번째 방도 애기가 있는 방 좀 꾸며놨네요. 여기는 애기가 뭐 최소한 재울 때는 두 명은 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애기 침대 좀 나왔고요. 세탁까지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, 초등학생, 뭐 중학생 이런 분들도 충분하게 싱글 침대 두시고 컴퓨터 책상 두셔도 괜찮은 공간을 보입니다. 세 번째 방 가볼게요. 세 번째 방은 놀이방을 좀 꾸며놨네요.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성인 지내면 못 사는 것 같아요. 성인분도 그래도 싱글 침대 두시고요. 책상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. 행여나 어린 자녀만 있는 분들한테는 큰 이렇게 놀이방이나 컴퓨터방, 드레스룸 꾸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. 메인 욕실은 안방 욕실보다 확실히 커졌고요. 세면대도 크게 잘 되어 있고 수건장도 미러걸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옛날 선반부터 해서 샤워까지 충분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보입니다. 네, 이상으로 부평동에 있는 현장이었고요. 트리플 역세권 있는 현장이었습니다. 분양가 또한 3억 중반대부터 4억 초반대까지 가는 현장이었고요. 추후에 이제 GTX가 부평에 이제 생기니까요. 그 점이 큰 장점인 것 같고 초등학교도 도보 1분, 중학교도 5분입니다. 학군도 역세권도 굉장히 주말 토크를 잡을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. 영상으로 전화 주시고요. 실제 현장 부족 상담 받아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저한테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